네, 끓고 이제 덮어놓은 거죠. 오디 보리자를 갈고요. 바나나랑 토마토 넣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상추 적적적 채썰어 가지고 상추 물김치 넣은 거고요. 이렇게 상추랑 그다음 블루베리랑 견과류랑 오늘 좀 편안하게 드시고 내일부터 단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깻잎에다가 된장만 좀 넣었고요. 요 옆에 거는 요번에 매실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소금에 절여놨다가요. 장 조금 묻혀놨어요. 가끔 여름에 땀을 흘리니까. 신선생, 손님 식 공양하시라고. 예, 저기, 저녁 드시러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거든. 그 2층으로, 예. 이렇게. 예. 덥진 않죠. 요즘은 이렇게 계속 갈아 먹어요. 보리자하고 블루베리하고 오디랑 갈고요. 그리고 바나나랑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 들어갔어요. 토마토도 같이 갈았고 수박도 같이 갈았어요. 이거 하나면 완전한 영양분이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단식 전에 이제 또 드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을하고 상추도 조금 준비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 신 거 안 좋아하는데 나 보리자 넣어서 난 내가 내 거는 좀 시다. 응? 성주 토굴에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유튜브 애청자인데요. 네, 그래서 우선 신선생님께 연락을 한번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어디 특별히 아파서 단식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제가 최근에 그 왼쪽 눈 좀 망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요. 한 2주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을 하라고 해서 좀 더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한번 생체식과 단식을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망막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블루베리 오디 보리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아서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단식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한번 갈아서 주스 단식을 3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자연에 있는 순수한 음식들을 드시면서 한번 좀 조용히 한번 치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고 저녁 시간에는 집에 가서 어두워지면 우리는 거의 불을 안 켜요. 네. 우리는 다 그런 불은 있어요. 근데 불을 안 켜는 거는 우리 자연의 우주의 섭리를 우리는 거슬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여긴 가로수도 가로등도 없고요. 또 웬만한 진짜 급한 일 아니면 불을 안 켜요. 잘. 뭐 그때 특별히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는데 침묵의 시간들 밤에는 어두워지면 같이 어둠 속에 잠기고 또 해가 떠오르면 같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제가 잠을 많이 불면증 같은 약간 밤에 잠 못 자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한번 밤에 푹 깊게 잠을 잘 수 있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려면은 뭐 9시까지는 뭐 불 켜도 되는데요. 9시가 넘으면 소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럼 불 끄고 이렇게 달을 본다든지 방 안에 다 보여요. 네. 달 보고 또 고요히 침묵하고 과연 침묵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요한 자기의 침묵을 갖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왜 아프냐면 나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저녁 때는 그렇게 침묵 시간. 영상을 즐겼던 애청자로서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되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되고 배우고 많이 시도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시대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더 여유가 없어졌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나는 무수히 느끼면서 편리하게 얼마든지 하려고 한다면 물론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 자연 속에서 한번 그런 것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네. 예,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불편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요? 네. 어디 가도 편리하고. 하기사 인도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없어갖고 차에서 내려서 아무 데서나 벌보고 그런 경우는 불편하긴 하던데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 그 화장실, 그러니까 정랑이라 그러는데 불가에서는 있어요. 네. 예. 물 보고 풀도 없는 거는 있죠. 근데 냄새는 안 나게 관리를 잘 해놔요, 우리는. 예. 보면 항상 풀 덮고. 볼일 보고 풀 덮어놓으면요. 그 풀이 다 냄새, 풀향이 나면서 사람의 그런 냄새가 없어져요. 깨끗하게.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 체험하고 가시면 또 다시 풀을 또 많이 덮어놓으면 또 냄새가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아유 참 뭐하냐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승주의 뜻을 이제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젊은 청년인데 33살이라고 그러는데 결혼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은 미혼입니다. 결혼할 마음도 지금은. 결혼은 결혼에 네.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평소에 이런 생체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더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해보려고. 네. 그래요. 생체식이라는 게 그냥 그야말로 날골로 묻는다는 뜻입니다. 끓이지 않고. 날 걸로 먹는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더 맛나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겠죠. 근데 이제 초기 처음에 와서 단식 하시는 분들 작년만 해도 호박하고 곡 감자를 좀 쪄드렸어요 그분들은.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될지 많이 힘들면은 구해갖고 좀 고구마 호박이라도 좀 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일간이라고 그랬나요? 예, 7일. 아이고, 요번에 온 친구는 좀 눈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단식만 시키려다가 하루에 한 번. 주스인데, 이게 뭐냐면, 오디하고 블루베리하고 보리자를 넣어서 갈은 건데요. 토마토 좀 약간 들어갔어요. 요거 한 잔 해갖고, 빨리 눈, 이게, 치유하라고. 근데 보통 보면은 눈이나 이런 신경이 약간 예민한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중에서 사 먹는 막 인스턴트 음식들을 그 속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가는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치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금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시면서 3일 단식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집에 단식 환자들은 그 물만 드리는데 이번 특별하게 제가 요거 하루에 한 잔씩 줄 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천천히 아주 그냥 지금 12시인데 하루에 한 번만 요거 드시고 그다음 물 드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드십시오. 나는 이거 물이거든요. 나는 물, 약간 어디, 이거 딱, 이거 다 해주고, 찌꺼기 물 부어갖고, 한 거. 어떠세요?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해? 네.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 보리자가, 내가 이게 보리자를 해봤더니, 빨간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이게 몸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제거시키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천천히 드세요. 오늘 한끼 식사예요, 그게. 그리고 어저께 안토시아닌이 예. 눈 영향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블루베리가 그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블루베리 나올 때 와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안 그래도 그게 인연인가 봐. 내가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리자하고 블루베리를 이렇게 내가 해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신선생은 우리밖에 못 먹는다 했는데 딱
오셔가지고 마침. 아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운이 눈이 또 안 좋다 그랬는데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는 프로그램. 우리는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좀 마음이 편안하게 내려놓고 평화롭게 내가 조금 더 거슬리지 않고 이 사람들 계획에 맞추려니까 내가 피곤하잖아요. 우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관념들을 내려놓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네. 네. 확실히 좀 침묵하고 이렇게 새소리 듣고 이러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해요? 네. 그 뭐 그동안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어 아니 근심 걱정은 없었고 좀 이사를 좀 많이 했고요. 좀 그 이사 비용을 좀 아끼려고 좀 제가 많이 막 그 짐을 옮기고 막 옮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었고 이랬더니 눈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또 음식도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그죠? 아 음식을 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제도 먹어봤지만 상추하고 이제 이렇게 요거 가른 것밖에 안 먹었잖아요. 과일하고 견과류 조금 먹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몸을 이제 청소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루하루 달라요. 네. 예.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깨면은 계곡 가서 이렇게 몸을 씻고 네. 또 걸레바람 청소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수행이에요. 아, 네. 내 마음을 또 정화시키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걷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랑 그 오락 보리자라고 했죠. 블루베리 오디 보리자. 네, 블루베리 오디 보리자 이거 마시고 예. 이제 저도 좀 그 아침형으로 패턴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요. 예. 낮에 활동을 해야지 이제 밤에 잠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낮에 활동하는 걸로 예. 하고 싶거든요. 예. 아무래도 햇빛이 강할 때보다는 새벽에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네.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여름에는 하여튼간 한 5시에서 6시 사이 새벽에 네. 모든 일들을 하고 요 시간에 쉬는 시간이요. 아. 이제 열도 막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지니까. 직사광선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시간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녁 때도 한 3시, 4시 이후에 움직이고 네. 낮 시간에는 앉아서 뭐 공부한다든지 책을 보는 명상하는 시간이고 좀 쉬기도 하고 약간 네. 낮잠도 자고 낮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까지는 좀 그래요. 잠을 자고 내일부터는 좀 이렇게 새벽에도 저도 움직이도록. 예. 푹 주무셔 보세요 한번. 푹 네. 주무셔 보시고 내일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오후에 네. 블루베리 따러 같이 오기 조금 얼마 없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러 가고요. 네. 오후 시간에 이제 요거 드시고 이제 우리가 생차를 좀 따다가 차를 한잔 드시면서 네. 한번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작. 허망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단식하고 생체식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와가지고요. 좀 최대한 이제 소식하려고. 예. 오토파지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자가 포식자라 그러죠. 네, 자가 포식자. 예. 그럴 경지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런 걸 좀 배워보고 싶어서요. 배고픈 걸 좀 견뎌내보려고요.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네. 차도 없잖아요. 우리 차가 안 태워주면 본인 못 가요 아무데도.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견딜 수밖에 없어요. 네, 배고프면 생수 드셔야 돼요. 인내를 좀 해보려고. 네, 그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수채구멍이면 그렇죠. 또 그 잔잔한 뭐 머리카락도 끼기도 하고 별게 희한한 게 다 들어가서 각 막을 막으니까 마지막에 수채구멍 구멍 뚫는 전문가들이 가보면 막 기름 덩어리들이 막 앵겨가지고 막 못 내려가잖아요. 네. 그 보통 보면 막 돼지고기 기름 같은 거 막 버리면은 그게 수채 막히가지고 네. 안 내려간다고 막 우리 뭐 머리카락이랑 이런 게 섞이면은. 네. 근데 인간의 몸도 똑같아. 음식 찌꺼기들이 결국은 깨끗하게 다 소화가 안 된 찌꺼기들이 어딘가 붙어서 막고 있거든. 네. 이게 아마 되게 효과적일 거예요. 이렇게 눈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리렉스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시차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네. 네,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제 밤에 움직여. 밤에 이제 움직이고 낮에는 자잖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판에서 원두막에 이렇게 와보니까 어땠어요? 도시에 있다가. 확실히 확 트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초록초록이 많죠. 네, 초록이 확실히 정서적인 안정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확실히 잠이 좀 잘 왔어요. 아, 잘 왔지. 네, 제가 불면증이 좀 있었는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어저께는 잠 잘 잤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제 머리가요, 최근에 그 눈 치료받는데 2주간 뭐 물을 대지 말라고 해서 머리를 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못 치고 그냥 살짝 짧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것만 먹어도 그죠? 네. 그리고 어저께 해주신 그 식사는요. 제가 느꼈는데 거의 막 운동선수가 먹어도 될 정도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 야채밖에 없지만 정말 에너지가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먹고도 내가 웬만한 일들 다 장정이 하는 일 내가 다 했거든. 네, 그게 그동안에. 사람이 육류만의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생견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야채와 그런 생각 속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신 선생님 이거만 주면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견과류 주면 배부르다 그런다니까 저 친구가. 네. 억수로 먹거든요. 그래도 이게 워낙에 영양가 있으니까. 네, 에너지 영양가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건 느껴지죠. 네. 네. 그건 먹거리가 있어야 몸을 치유를 하거든요. 네. 예.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네, 이제. 네. 그게 정상입니다.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인간한테서. 그게 안 나는 게 문제라, 지금. 꼬르륵꼬르륵도 안 하는데 왜 밥을 먹냐 말이지.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때는. 근데 습관적으로 친구가 밥 먹자니까 먹고 그냥 먹는 거야, 습관적으로. 배도 안 고픈데. 승주 TV에서 보시다가 내가 그 승주 TV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승주 TV 되게 애청자고요.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굉장히 유튜브를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도 거의 뭐 여러 가지 600개 넘게 동영상인데 되게 예전 동영상부터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한 4월 말 5월 초에 한번 신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눈도 많이 치료차에서 다시 예약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디 보리자 이렇게 나오는 시기에 오게 돼서 제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원래 여름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나와서 지금 따놓은 거죠. 그래서 너무 운이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3일간은 요거 한 컵만 딱 드시고요. 네. 뭐 4일 때부터는 다시 이제 상추랑 어제 드셔봤잖아요. 아, 견과류랑요? 견과류 상추랑 그 다음에 요거 과일이랑 또 바나나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드실 거예요. 아, 네. 네. 아, 어저께 진짜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가지고. 아, 좋았죠? 자, 프로 선수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식단이. 프로 됐잖아. 내가 20대 때 어느 날 나도 불현듯 세상의 모든 것이 재미없어지고 살기가 싫어져서 내가 내 혼자 이제 해인사로 들어가 출가를 한 거고 또 신선생도 그 작년에 타파 때 벌써 2년이 됐구나 벌써 그때 뭐 왔더라고 찾아왔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수행만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을 보면은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공을 거둔다든지 어떤 욕망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 네. 아예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수행하면서 산 속에서 그냥 세상에 더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산중에서 그냥 이 삶을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신선생적 욕망이 사라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네. 세상에 난 돈을 더 벌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욕망이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식사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거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이 숲에서 같이 수행하자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아직 총각이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길도 내가 보기에는 확고하게 보이진 않아. 뭔가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세상에 궁금한 건 많고 욕망 알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데 내 삶 속에서 확고하게 그 실천은 아직 안 돼 있고 예. 많이 승 교수님 많이 지도를 많이 받고 이렇게 그래, 많이 배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은 이제 그 많은 지식이 나의 걸림돌이 되거든.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단순해지는 게 차라리 좋아. 아주 단순한 거 인간이 그냥 딱 먹을 거 있으면 되고 그 정도 단순하면은 단순할수록 더 깊게 들어갈 수. 너무 많은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욕망이거든. 근데 그게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천이 된다면 아주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그 지식들이 퍼져 있는 지식들이 아주 얕고 별 볼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막 언행이 하나가 된 사람 하나가 돼야 되거든. 아, 좀 그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승주 TV가 그 시청자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 환경, 두 번째가 생체식 단식, 세 번째가 약간 미니멀 라이즈적인 삶, 그다음 네 번째가 약간 영적인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딱 일명요연하게 저는 600개가 넘는 동영상이지만요 네 가지의 테마가 딱 어젠다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이 막 혼탁하게 혼재되어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공통된적인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니까 저는 워낙 이 네 가지 환경 미니멀라이즈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근원적인 물음, 그 다음에 생체식 단식 이거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리된 그런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어떻게 지행 합의를 할 것인가. 그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진짜 예. 행동으로 하는 게 예. 내가 정말 이런 진짜 자연의 천연 자연의 자연 치유와 그 다음 진짜 순수한 음식과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단순한 삶 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정말 그 순수한 그 깨달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망들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승주 스님하고 신선님은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보는 거니까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네. 추구하는 게 없으니까 세상에 네, 그게 네. 메시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저도 의식이 좀 깨어나고 이렇게 찾아오게 체험하고 싶어도 찾아오게 되고 이러니까요. 그런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